안녕하세요. 꿈팜정원의 가든 캡틴 정원일기. 오늘은 백일홍 영상을 찍었답니다. 작년 11월 말에 백일홍 씨앗을 심어서 겨울 동안 키워낸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유난히도 흐린 날이 많아서 당초 계획은 백일홍이 자라면 본잎 3매 5매 됐을 때 본잎 한매 위쪽을 잘라서 삽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유난히 지난 겨울에는 흐린 날이 많아서 백일홍이 웃자랐답니다. 너무 웃자라서 모종이 안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기에 일단 포트에 옮겨 심어주었어요. 좀 깊이 심어주어서 자세를 잡아주고 포트에 옮겨 심어준 후 한 2주쯤이면은 본잎이 한 5매 정도 나오면은 그때 잘라서 삽목할 것입니다. 삽목을 하면 본잎 1매의 양 가장자리로 두 개의 새싹이 올라와 또 자라겠지요. 날씨가 추우면서도 또 흐린 날도 많아서 웃자라 가지고 백일홍과 갓꽃을 일단 1차적으로 옮겨 심어 주었답니다. 올해는 꿈팜정원에서 컷앤플라워 가든으로 가꾸기 위해서 다양한 꽃들을 겨울 동안에 키우고 있어요. 꿈팜정원에 오셔서 커피 한 잔 핸드드립 체험을 하면서 마시면서 정원에 나가 꽃이 핀 꽃들을 몇 송이 가위를 잘라 꽃다발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컷앤플라워 가든으로 올해는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꿈팜정원에서 백일홍과 곽꽃이 자라는 상태를 정원일기로 영상을 찍었답니다. 감사합니다.